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빠가 날 깨우셔가지고, 혜미야 일어나봐. 엄마가 많이 아파. 이래가지고,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뭔데? 그랬더니만은, 엄마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시다고, 응급실을 가야 될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근데 문제가요, 제가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면허를 결국에는 따야 하는 이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따야 돼. 왜냐면 저희 집은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아파. 엄마가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집엔 아무도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저희는 아버지도 면허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나도 면허 없고 언니도 면허 없고 엄마가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진짜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씨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119를 처음에 부르려 그랬는데 엄마가 그 와중에 119를 부르는 건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119 지금 아픈 사람 쓰라고 있는 건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서 119는 아닌 것 같대.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출근 시간이랑 택시가 또안 잡혀요. 이제 또 서울 쪽은 뭐 불로라든지 아니면 요금을 더 내면은 이제 배차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조금 좀 변두리를 살아가지고 택시가 없어 아예. 그냥 일반 택시밖에 없는데 택시도 아침 시간이라 아예 안 잡히는 거야. 택시를 진짜 한 30분 동안 잡았는데 안 잡혀. 와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엄마는 더 계속 아프시다 그러고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고 택시는 안 잡히고 진짜 막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윗집에 이제 어머니랑 이제 친한 이제 부부가 사시는데 마침 이제 윗집 아저씨가 오늘 쉬시는 날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윗집 아저씨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와 진짜 너무 아침에 너무 아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응급실을 가셨어. 응급실을 갔는데 가면서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막 괜히 막좀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또 부모님 아프실 때가 제일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 찔찔 자면서 지금도 약간 그러네요. 막 눈물 찔찔 자면서 아씨 아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검사 빨리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오만 생각 다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호다닥 응급실 들어가서 옆에 엄마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진통제를 맞으시니까 조금 마침보단 낫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저 엑스레이랑 이제 피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옆에서 썸네일 그렸지. 엄마 어차피 이거 지금 뭐야 기다리는 거 말고 할거 없지. 나 그러면 일좀 하고 있을게. 아프면 나 불러 하고 이제 아 엄마 병원비 벌게. 그래 옆에서 병원비 벌고 있었어. 아니 그 어차피 내가 거기서 내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옆에서 병원비 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간호사분이 이제 오시더니 CT를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왜요? 아까 엑스레이랑 피검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이제 엑스레이랑 이제 피검사랑 뭐 이런 소견으로 봤을 때는 요로 결석인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CT를 찍어봐야 좀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CT 찍으러 가실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CT 찍고 와 엄마 하고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나 하고 있는데 엄마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임. 그래가지고 엥 뭐야 엄마 걸을 수 있어? 하니까 걸을 수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뭔가 짜게 식음. 엥 뭐야 뭔가 침대를 밀고 가야 될줄 알았는데 알아서 그냥 걸어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찍고 와 이러고 옆에서 이제 계속 썸네일 그리고 있고 CT를 찍었는데 결석이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엥 그러면 왜 아픈 거예요 하니까 결석이 일단은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결석이 있었던 건 같대. 있었던 거는 맞는 거 같대.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있었는데 걔가 이제 빠져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당장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행인 것 같다 했는데 엄마도 실제로 아침보다 통증이 훨씬 괜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 그랬다. 그래서 잘 해서 나왔고 그러고 이제 올 때도 택시 타고 왔죠. 그래가지고 오늘 느낀 거? 면허를 따야 한다.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얘들아. 운전을 할줄 알고 모르고가 진짜 중요해. 평소에 운전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 운전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올해 안에 따야겠어. 늦었다면 타고 싶은 차? 저 있어요. 드림카까진 아니고 원하는 나중에 사면? 사면은 뭘 사고 싶다 이런 차는 있어. 링컨이라는 이제 차 브랜드가 있는데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세단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걔가 단종이 됐더라고. 근데 어쨌든 링컨에서 나오는 차를 좀 사고 싶다. 비싸지. 그러니까 워너비죠.
그러니까 워너비 카죠. 누가 워너비 카를 어? 현실과 타협해. 그냥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런 거지. 휠베이스가 길어서 좀. 아 이거 또 차 또 그거 하는 애들 와가지고 뭐 차가 어떠니 뭐 이거는 어떠니 그런다. 저 근데 차 1도 몰라요. 저는 차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 예쁜 거,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거. 근데 나는 뭔가 막 스포츠카나 막 너무 딱 봐도 뭔가 외제차 이런 느낌은 좀 싫던데. 그치 차는 그냥 다 차같이 생겼어. 차 종류가 너무 많은데? 진짜 예쁘다는 차 없어? 폭스바겐 유비틀? 귀엽네. 와 더럽게 비싸네. 아니 야 이게 2억 5천이야? 더럽게 비싼데? 너무 비싸다. 이 쪼꼬미가 그렇게 비싸? 장 비싸다. 미니 쿠퍼? 인기 많지. 귀엽다. 귀엽다. 이게 차야?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약간 범퍼카 같은데? 가격도 아까 그 친구를 보고 오니까 천사 같은걸? 승차감도 범퍼카 같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차 너무 귀여워요. 사고 나면 위험할 것 같아. 아 귀엽긴 하다 근데 진짜 예쁘다. 귀여운 거 말고 좀 멋있는 거 없어? 멋있는 거? 세보시? 귀엽다. 카트라이더임? 아 귀엽기다. 아 얘 고속도로 못 타요? 아 날라가요? 어 신기하다. 하이칸? 오 예쁘다. 와 더럽게 비싸다. 오 예쁘다 근데. 예쁜데 비싼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이런데 싼 거. 막말. 뭘 바라는 거예요 그니까. 아반떼. 아반떼도 비싼데? 차가 비싸구나 그냥. 아반떼 예쁘다 근데. 옛날에 아반떼가 아닌데? 아반떼 예쁜데? 요즘 아반떼? 아반떼 사야겠다. 아반떼 사자. 아 가격도 합리적이네. 이 가격에 예쁜 차 사려면 짐수차 사야 돼? 그건 좀. 람보르기니 우루스? 람보르기니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무서운데? 와 개비싸다. 근데 예쁘다. 노란색 너무 예쁜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아 이거 너무 그거잖아. 뭔가 딱 봐도 스포츠카 나간지남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싫어. 나 약간 이런 스포츠카 별로 안 좋아해. 뭐랄까 나 부자 약간 이거 티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아 나 돈 짱 많음. 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예쁘다.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거? 헬러넌? 와 더럽게 비싼데 진짜 개 이쁘다. 와 예쁘다. 와 더럽게 비싼데 진짜 개 이쁘긴 하다. 롤스로이스. 와 아 이건 내가 운전하면 안 돼? 기사님 운전해야 돼? 일단 원픽은 이거다. 제일 예쁜 거. 누군가 나한테 박나나님 드림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람보르기니 우루스 S요 라고 대답해야겠다 이제.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알아보기 유익했다. 세상엔 차가 이리도 많군요.